로스트아크는 2011년 자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승인을 받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2014년도 지스타 트레일러를 통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그 호응을 바탕으로 저희가 큰 용기를 내가지고 RPG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4년을 더 개발을 해서 2018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 오픈베타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MMORPG 유저분들이 저희한테 모여주시면서 MMORPG가 더 계속해서 죽어있는 장르가 아니다, MMORPG가 사양새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 게임이 어딘가 조금 나사가 빠져있다라는 것도 함께 증명을 했습니다. 슬프네요. 어쨌든 이런 뭐 역경을 저희가 이겨내고 절치부심해서 시즌2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을 발표를 했고 이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저희는 다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시즌2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 모든 사람들을 꿈꾸게 만드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군단장 레이드를 계속해서 연달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발탄, 비아키스, 쿠쿠세이튼, 아브레이슈드, 일리아칸, 그리고 올해 카멘더 퍼스트로 또 뜨겁게 열기를 달구었던 카멘까지 군단장 레이드를 모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저는 운이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멘을 마지막 군단장인 카멘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올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군단장 레이드 원툴로는 계속 우리가 군단장 레이드만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엘가시아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스토리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 또 엘가시아 이후에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페스타를 열었는데 이 페스타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캐릭터들을 좋아해 주시고 설정을 좋아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함께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로스트아크에 많은 추억이 쌓여 계실 거예요. 이미 5년이나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수많은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레오나트 뭐 루나패스를 시작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5년이나 됐고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운이 좋게도 이 자리에서 지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한 번에 공존하는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로스트아크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선 하면 로아온 이런 것들이 싫어서 로아온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새롭게 쇼케이스로 윈터 쇼케이스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쇼케이스를 시작을 할 건데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로스트아크가 이제 12년간 올해가 이제 12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12년간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또 앞으로도 12년을 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12년을 더 가야 뭐 스토리가 3부까지 있다는데 이거 언제 끝냅니까? 그래서 1부도 안 끝나 있는 상황에서 무슨 뭐 3부 얘기를 했는데 점점 저희도 속도를 내고 개발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내부에서의 어떤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12년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5년 정도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 서비스될 기간도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오늘 같은 페스타 자주 또 열어서 뭐 이게 이제 아주 자주는 못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자주는 못 열지만 또 우리가 계속 YP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없도록 계속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반년 동안 다시 디렉터직을 복귀를 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일하는 게 아니라 MC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MC를 계속 보려니까 너무 힘들고 자꾸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매일 우리 이분이 매일 그 소개만 했지, 누구 소개만 했지, 자기가 소개받고 이렇게 나와보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로스트아크 공식 MC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소림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 와! 이야! 아, 로스트아크의 네, 수많은 현장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로아 유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신 많은 로스트아크의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아 MC 정설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텐션이 다르다. 본부장님, MC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야, 한수 배웁니다. 텐션이 다르다. 이거구나. 네. 뭐가 항상 저희가 진행을 하면 뭐가 비어있나 했더니 이 텐션이 비어있었군요.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제 텐션까지 가져가시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안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MC 보느냐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런 디렉터, 이런 MC의 기량을 가지신 분이 사실 여러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거 봐요. 텐션 다 올려놓고 뭐 그렇게. 아니 네. 그게 제일인 거예요. 근데 진짜 감회가 좀 새롭긴 하네요, 캐스터님. 네. 저희가 이렇게 투샷이 그죠? 저희가 투샷이 다시 나올지는 몰랐는데 인사 다 해놓고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진짜로 저도 정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사실 앞서서도 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언제나 이런 큰 무대에서 뭐 어떤 무대에서 언제나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5년 동안에 항상 네 금강선 본부장님을 금강선 디렉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봤지 제가 본부장님 정소림 캐스터를 이렇게 이런 거는 또 처음 해봐가지고 야 저도 느낌이 네.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제가 가는 김에 샷아웃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허, 이번 인생 성공했다. 네. 자 이제 로스트아크도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캐스터님과 저도 이제 빠이빠이 하고 네. 이제 왜요? 아니 근데요 네네 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금강선 본부장님을 제일 처음 언제 만나냐면 루테란 신년 감사제 맞아요. 때 네 그때가 제 로스트아크 첫 행사였잖아요. 그렇죠. 안, 네. 위험한 자리 예예예 예, 예. 사실 저는 그런 자리인지 모르고 갔어요. 맞아요. 그런 자리인지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혼자 막 깨발랄하게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본부장님을 처음 뵀는데 거기 한쪽 자리에서 저를 보시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로스트아크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는 안 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하셨죠? 안 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본부장님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랬나요?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얼굴 표정을 하시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우리 애가 참 괜찮은데 아 우리 게임 진짜 재밌는데 이걸 왜 안 하시지?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좀 지나서 예 로스트아크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시즌 1이었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그랬던 거네요, 제가? 나도 참 못됐지.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시작을 하셨어요, 캐스터님은. 맞아요, 네. 네.
그때 너무... 벌써 4년이 이제 흐른 건데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되돌아보면 사실 그 시간 동안에 본부장님과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만들어 그렇죠. 왔더라고요. 예, 뭐 로아온뿐만이 아니라 뭐 콘서트도 진행을 하셨고 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5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로스트아크의 많은 것들을 본부장님이 만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근데 사실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 항상 금강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컨텐츠들은 다 저희 개발팀이 만드는 거고 또 여기서도 항상 샤라운 못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거 다 의자 설치하고 뭐 맞아요. 이거 다 만드시고 저기서 어제도 뭐 저 사진 찍으러 왔는데 저는 이제 사진 찍어주니까 사진 찍어주는 사람인데 계속 이거 찍어주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여기 계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저희랑 항상 함께 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고요.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좀 너무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같이 만든 행사여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무대가 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새로운 디렉터를 알아볼 시간이 이제 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게임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게임 개발이라는 게 정말 고이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군가가 20년씩 혼자 어떤 사람이 20년씩 게임 개발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5년 만에 질릴 수도 있고요. 게임 개발하는 스태프들은 되게 많은 여러 타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공식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너무 다 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일 파트장이면 매일 파트장, 10년이 지나도 파트장 이게 아니라 계속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순환이 되는 그런 회사의 흐름이 없으면 누가 희망을 가지고 또 일을 할 것이며 매일 나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것들을 위에서 고인물이라고 하죠. 보통 고인물들이 너무 오래 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조직 개편을 좀 6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 또 6개월 동안 다음 디렉터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많은 인수인계도 했고 또 충분히 여러분들이 근데 아는 얼굴이에요. 그 외부 인사 얘기도 가끔씩 나오는데 로스트아크를 제가 분명한 거는 로스트아크를 모르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로스트아크를 함께 오래 호흡을 맞추시는 분이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외부 인사를 하면은 아마 로스트아크 서비스 종료되는 거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또 뭐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내부에서도 정비를 해가지고 새로운 리더십들을 좀 만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들과 함께 새로운 디렉터가 새 시대를 열어나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번 윈터 쇼케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디렉터님께서 발표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이제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로스트아크의 유저들은 이번 윈터 쇼케이스를 그래서 더 많이 주목하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그럼 저희가 드디어 그분을 만나 뵐 네, 순간인가요? 오늘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네. 저희의 이제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있어요. 리더십들의 인터뷰를 조금 따왔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아 그분이요? 그분이 디렉터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 디렉터하면 큰일 나요. 네. 아 그분은 계속 그분이 아니고 네. 네, 그분이 아니고 그분도 사실은 이제 이전에 서버 총괄하시는 팀장님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또 인수인계가 돼서 서버를 지금 이제 총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게임이라는 것들은 오랫동안 그런 인수인계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래서 내부 인원들이 정말 단단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저희 기획 리드분들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벨게임 팀장 김재훈입니다. 이번 페스타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로스트아크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합류했던 건 2014년도 지스타 한 3개월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멤버, 이 개발팀 내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어느덧 이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발을 이어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로운 리더십 멤버로 저도 이제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개발 환경이라든지 개발 문화는 달라진 게 없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 문화 자체가 로스트아크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된 로스트아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로스트아크의 모습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아마 보여줄 거고요. 네, 올 한 해도 저희 로스트아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픽실 수석팀장 김병우입니다. 제가 로스트아크와 함께한 지 9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수석팀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기존의 경험들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풍성한 그래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무척 바쁘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2024년도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픽실 수석팀장 한진희입니다. 지난 카멘 쇼케이스 때에도 한번 인사드렸었는데요. 우리 카멘에이드 뭐 고생하셨겠지만 즐겁게 플레이하신 모습들 그리고 클리어하신 모습들까지 저희도 잘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개발 기간 동안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가끔 뭐 삐걱대더라도 저희는 항상 다시 일어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니 저희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모험가로서 아크라시아를 지키고 있으며 매주 카멘한테 예절 주입을 당하고 있는 개발실장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바뀐 리더십을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로스트아크 개발실은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환경과 최고의 비주얼을 선사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뀌는 새로운 로스트아크의 방향성이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도전들을 수행할 것이며 완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본질은 재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을 통한 재미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로스트아크 개발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개발실 수석팀장 김강호라고 합니다. 온가님들은 저를 투덜군단장이라고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클로즈 베타부터 시작해서 시즌2 카멘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해왔던 거 생각해보면 딱히 뭐 안 될 것도 없고 노력하면 다 되는 거니까 팀원들과 함께 화이팅 해보려고 합니다. 로스트아크 유저들은 신기하게도 개발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진들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모험가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겨울 이벤트 재미있게 즐겨주시고요. 앞으로의 로스트아크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둘이서만 좀 제가 팀장이 바쁘셔가지고 또 둘이서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거의 유능한 팀장님들과 새로운 매니저님들 배웠는데요. 지금처럼 저희 로스트아크 열심히 만들고 계셨던 분들이고 또 앞으로도 더 멋진 즐거운 게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 본부장님 물러가시고 또 어떤 새로운 이제 인물이 로스타크를 또 이끌까 여러분들 걱정 되게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셨던 여러 저희 새로운 그 로스타크의 새로운 리더진들 모두 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또 새로운 목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또 새로운 디렉터님과 함께 또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로스타크가 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 소중한 추억과 재미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세계관과 스토리 그리고 멋있는 아바타도 출시할 테니 계속 로스타크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새로운 리더 그룹의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 우리 김강호 팀장님이 원래 저렇게 개그 캐릭터는 아닌데 근데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좀 잘못 잡혔어요. 근데 아마 그 강호 팀장님은 쥐가 잡아놓고 그렇게 아마 욕하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디렉터를 만나볼까요?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건가요? 네, 새로운 디렉터 이름은 제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얼굴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학 신임 디렉터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후다. 전재학. 후. 인사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스타크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현장의 열기, 뭐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직접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와 뜨거운데요? 일단 그리고 지금까지 뵀던 제가 뵀던 디렉터님의 얼굴 표정이 아니세요 지금? 다르죠? 네네 네. 3대장, 자리가 네, 3대장 출신의 그 3대장이 아니에요 이제 예예 예. 그러니까 예.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느낌 여러분 일단 표정 다르시죠? 이 자켓도 자켓도 달라요. 지난주에 샀습니다. 아 새롭게 네. 구입한. 원래 네. 편한 옷만 입으시는데 이제 딱 네, 디렉터의 위용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 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예. 나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앞서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약간 아. 네네 예상을 하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이제 세 분이 이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디렉터라는 직함을 달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분 어떠세요? 처음 방송할 때랑 비교해 보면은 아 이게 방송도 짬바를 무시 못하는 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긴 하네요. 처음에는 이제 떨려서 말도 못하고 막 버버버버버버 했었는데 이제 3대장도 뭐 달라졌어요. 아 네네. 네. 우리 또 그 3대장이랑 같이 방송할 때 나름 또 애드립 잘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이렇게 뭔가 센터에서 딱 중심을 잡고 계시는 우리 전작 디렉터님을 보시는 우리 본부장님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이것도 살짝 궁금합니다. 저는 엄청 대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작 팀장님하고 같이 일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참 그런 게 있어요. 힘들 때가 좀 많잖아요. 온라인 게임 서비스라는 거 힘들 때 많은데 가끔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못하고 있을 때 제약 팀장님, 이제는 아니죠, 제약 디렉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항상 일요일 날 해서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술을 먹으면서 뭐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건 저런 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나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항상 함께 고민하던 동료이기 때문에 아까 뭐 이병탁 수석팀장님이나 뭐 김상복 수석팀장님 다 마찬가지지만 뭐 특히나 또 저희 로스타크 유저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이제 처음에는 나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 이제 짬밥이 또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짬밥이 조금 없을 때 약간 좀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안 할 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짬밥이 찼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걱정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충분히 저희가 같이 하던 시간들이 있고 갑자기 뭔가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철학은 유지하면서 우리 제약 디렉터님 모자라죠? 그쪽으로 이제 딱 여러분들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야, 근데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현장에 3,000분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디렉터님, 아무리 그래도 예, 전임 디렉터님, 사실 본부장님을 대신하는 예, 그 자리에 내가 디렉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게 솔직히 저 같으면 저는 못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결심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 어떤 거였을까? 솔직히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결단을 내린 이유는 저희 로스트아크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은 제가 처음 디렉터를 그만두기로 했을 때 당연히 그 전부터 계속해서 디렉터 후보들을 물색을 했었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진짜 저희도 이제 뭐 개발 내부 사정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없이도 갈 수도 없고 이제 진행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3대장이라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3대장이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이게 수락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약 그 디렉터님이 수락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 수락을 디렉터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쇼케이스까지 잘 이끌어가지고 우리 로스트아크 유저분들에게 좋은 미래를 좀 선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전재학 디렉터님. 많은 이제 디렉터로서는 우리 유저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네,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윈터 쇼케이스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처음으로 딱 이렇게 뵙게 되는 인사드리게 되는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 자 일단 한 말씀 하시고 네,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날씨 엄청 춥더라고요. 또 하필이면 이렇게 또 저희 페스타 하는 마지막 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디렉터 세대 교체 되는 시점을 또 함께 마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와이어에서 또 인터넷으로 봐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왕 디렉터 맡게 된 거 확실하게 제가 오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로스트아크 제가 재미있게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이따 또 잠깐 나올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네네. 그 진행은 이제 두 분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새로운 디렉터님이 아무쪼록 로스트아크를 잘 맡아가지고 로스트아크의 미래를 잘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뵙는데 뭉클하네요. 저는... 본부장님 가지 마시고. 왜요? 네, 이따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 좀... 올게요. 끝나고 네, 계셔주세요. 예, 쇼케이스 끝나고.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미래는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미래는 이어지리라. 감사합니다. 네, 자 본부장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예 오늘 행사 끝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4 업데이트 소식들 우리 새로운 전재학 디렉터님과 함께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모든 로아인들의 눈과 귀가 예, 이 무대로 향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2024년 이제 다가올 그리고 이번 겨울에 저희가 즐기게 될 여러 가지 로스트아크의 내용들을 지금 그럼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특히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랑 새로운 소식들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네. 아 잠깐만요. 근데 디렉터님, 그 저희가 사실 그 이전에도 로아온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그때와 현장에 이렇게 로아 유저 여러분들이 직접 있는 것과 또 이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시죠? 아 이게 제가 방송했던 걸 이렇게 가끔 돌려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카멘 쇼케이스, 네. 로아온 윈터
이렇게 앞에 모험가 분들이 계실 때 말발이 좀 낮더라고요. 와, 아 무대 이렇게 확실히 유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체질이시구나. 기를 좀 받아서 제가 또 이렇게 좀 네. 덕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오늘 지금 충분히 굉장히 열광적으로 현장에서 환호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신임 디렉터가 되시고 처음 이렇게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환호해주시고 작은 거 하나에도 자지러져주시고 소리 질러주시고 이러면 아마 발표하시는 디렉터님께서 훨씬 더 힘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디렉터님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알아볼 게 많은데 어디서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업데이트 로드맵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바로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2024 업데이트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 들어가서 이번 겨울 시즌에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 그리고 2024년에 업데이트되는 주요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 억텐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네, 남자 인파이터고요. 정식 명칭은 브레이커입니다. 브레이커. 네, 주먹을 이용한 호쾌한 액션과 묵직한 타격감이 특징인 그런 클래스고요.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색다른 조작 방식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트롤하는 맛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 각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투 스타일이 크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 또 아무래도 이제 손맛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네. 조작감이나 뭐 타격감이나 이런 거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매력적인 클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진짜 이거 언제 나오나 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렉터님께서 지난번에 이 브레이커 그때는 정식 명칭 나오기 전이었죠. 역대급이 될 거다. 분명 기억하시죠? 역대급이다. 믿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역대급인 거 맞습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브레이커 여러분 역대급 맞나요? 와 영상보다는 실제로 플레이하셨을 때 아마 더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 손맛을 좀 느끼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영상만으로는 사실 또 저희가 영상도 훌륭합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 각인 중에 한쪽은요 헤드 어택 클래스가 됩니다. 아이덴티티 발동 중에 평타랑 이동기 액션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비사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력 스킬 사용 중에 평타 캔슬이 들어갑니다. 아마 양쪽 다 굉장히 조작하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인에 따라서 해대사멸 또는 비사멸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전투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내가 좀 컨트롤 난 좀 자신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아무래도 좀 컨트롤 난이도가 낮지는 않거든요. 뭐 엄청 높다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긴 한데 아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이야, 사실 우리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예, 좀, 좀 해, 내가 좀 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으나 그래도 딜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사실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정말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언제 플레이할 수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쵸? 디렉터님, 저희 언제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브레이커. 다음 주. 와우, 다음 주!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디렉터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이거 노리셨죠? 지금 이런 분위기 노리셨죠? 사전 예약 없이 다음 주에 바로 출시되고요. 아마 내일 정도에 미리 보기 영상도 나갈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커 여러분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다음 주에 플레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즐겨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네. 이번에는 뭘 알려주실 건가요? 아...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3차 각성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3차 각성의 볼륨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키워서 3차 각성의 멍칭이 이제 앞에 이제 1차 각성이 있고 2차 각성이 있고 이제 1각 2각 이렇게 배우죠. 그런 게 있어서 순서상 이제 3차 각성을 부르긴 했는데 덩치를 좀 많이 키워서 명칭도 초각성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초각성? 일단 명칭에서부터 뭔가 굉장히 강함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3차 각성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가 네. 네, 매번 로아 온 때마다 뭐 라이브 방송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감은 저희에게 전혀 없긴 합니다. 네. 3차 각성 도대체 얼마나 볼륨을 키웠길래 이름까지 이렇게 초각성으로 바꿨나? 초각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초각성은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기 두 개 사용하시잖아요. 이 두 개의 각성기가 각각 초각성기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모든 클래스에게 이제 초각성기가 2종씩 추가가 되고요. 초각성 스킬이라고 부르는 신규 스킬 클래스마다 2종에서 3종씩 추가됩니다. 아크 패시브 시스템 이걸 통해서 전투 특성이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전투 특성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다 합쳐서 초각성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네. 자, 디렉터님 그러면 일단 초각성기는 우리가 쓰던 각성기를 업그레이드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뭐 게이지가 찬다거나 초각성을 하게 되면요. 네. 이제 각성기 슬롯 주변에 이제 게이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쓰시던 각성기를 쓰다가요.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초각성기로 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제 스킬은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있게 네, 신규 된다. 스킬이 이제 2종에서 예, 3종씩 예. 추가가 되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아크 패시브가 이게 어떤 내용일지 사실 조금 더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크게 이제 진화, 깨달음, 도약이라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와 깨달음 쪽에서는 뭐 전투 특성이라든가 직업 각인, 아이덴티티 같은 그 클래스의 어떤 특징과 관련된 어떤 특성들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는 도약 탭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초각성기와 초각성 스킬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거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패시브 시스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저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동안에는 플레이가 조금 한정되어 있다 또는 늘 하던 패턴대로 진행이 됐었다 하는 것에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맛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초각성 볼륨을 좀 이번에 좀 크게 키운 이유가요. 지금 전투 메타 고착화돼 있잖아요. 이제 원래 쓰던 스킬 계속 쓰고 쓰던 각인 쓰고 세트 장비는 도대체 언제 바뀌나 어떤 이런 전투 메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각인 개선해주세요. 뭐 세트 장비 언제 나와요 하시는데 그게 또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나오고 나면 또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착화되고 이거의 반복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전투 메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게끔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워낙에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야 이게 그냥 순식간에 뚝딱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거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는 좀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초각성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25개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커까지 더하면 26개 클래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 스킬 개수만 단순 연산해봐도 100개가 넘거든요. 대작업이고요. 굉장히, 예. 굉장히 대작업이고 이것도 어떤 클래스 먼저 출시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26개 클래스 모두 다 한 번에 하루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와. 내년 여름에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요? 오. 아 참고로 예. 9월은 여름이 아니죠. 야, 맞습니다. 9월은 여름이 아닙니다. 네. 롤스타크에서 9월 여름이라고 그랬단 큰일 나요. 네. 아, 여름 그러면 우리가 막 더울 때 네, 그때 전에는 이 초각성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초각성기 샘플 몇 개 가지고 와 봤으니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역시 저희는 영상으로 봐야 뭐가 확 와닿아요, 그렇죠? 네. 네, 전투 플레이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연출을 좀 제작해보고 있고요. 초각성기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시는 어떤 전투 플레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했으면 좋겠고 여러분께 또 색다른 경험과 재미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여름 사실 그동안에 좀 다양한 플레이를 조금 더 맛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여름 우리가 초각성 예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신규 대륙 크루잔입니다. 네, 스토리는 이제 크루잔 대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크루잔이 어떤 대륙이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카제로스가 봉인된 장소죠. 네, 아크라시아 스토리의 일부의 종착역이자 아크라시아의 명운을 건 대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카제로스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스토리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베른 남부 전두 연출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크루잔에서는 베른 남부보다 더 멋진 그런 연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크루잔 대륙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운명의 때가 다가오고 있군요. 심연의 죽음이 닿는 그 순간은 오직 당신만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세요. 모든 것이 시작된 안타레스의 땅, 크루젠으로.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 이곳엔 희망이 없어. 감이 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 나약한 존재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하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포기하지 않겠어. 돌아가야 해. 크루젠으로. 드디어 나옵니다. 크루젠. 크루젠 대륙이 로스트아크 스토리에서 의미하는 바는 사실 엄청나죠. 예, 드디어 카자로스를 만나게 되는 대륙이고, 예, 네, 그 안에서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륙,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그동안에 궁금했던 내용들이 뭔가 풀리는, 예,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크루젠에서 스토리도 이제 최종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크루젠 나오면은 이제 같이 나와줘야죠. 카제로스 레이드입니다. 카제로스 언제 잡아요?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카제로스 바로 잡지는 않고요. 네, 군단장 레이드 있는 새로운 엔드 컨텐츠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던전, 하나의 레이드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군단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제로스 레이드에서는 뭐 여러분들께 한 번은 패퇴한 군단장들도 다시 등장을 하고 심연의 존재라는 또 새로운 존재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혼돈의 가디언까지 이제 합세를 해서 페트라 진영 악마 군단이 이제 총 출동을 하게 되고요. 이들 맞서 싸우는 카제로스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군단장 레이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카제로스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고 저희가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도대체 기존의 군단장과는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거든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전쟁, 대전쟁을 컨셉으로 하는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레이드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지금의 어떤 군단장이나 엔드 컨텐츠는 이제 일반 몬스터 구간 진행하고 정비소에서 이제 보스존이라는 국한된 장소에서 진행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는 일반 몬스터와 적 보스가 같이 섞여 있는 전장에서 이제 바로 전투가 시작된다거나 하는 형태로 보다 넓은 배경이나 어떤 변화한 환경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연합군 스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터 스킬과 비슷합니다. 근데 에스터 스킬은 이제 에스터들만 이제 썼다면은 여기서는 다양한 이제 아크라시아의 영웅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만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라하르트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베른 영웅도 나올 수 있고. 뒤에 보이시는 예시는 이제 라하르트와 태양의 기사단을 사용한 모습이거든요. 연합군 스킬은 이제 단순 이제 스킬 형태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군 스킬은 누가 쓰게 되는 건가요? 공대장이 사용을. 아 역시나 공대장이. 아 공대장의 역할이 그러면 더 예, 확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전히 중요하다. 네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 겨울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는 시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뭐 일일 컨텐츠라든가 뭐 스케줄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크루젠 맵에 크루젠 전장판에 이렇게 딱딱딱 배치해서 어떤 카제로스 레이드와 또 연관성이 있는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좀 더 몰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카제로스 레이드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뭐 예를 들어 연합군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에게 손에 잡히는 이런 느낌이 없어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죠? 카제로스 레이드의 첫 번째 레이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끝일 수 있는 동시에 시작일 수도 있지. 카제로스 레이드의 시작과 함께 에키드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디렉터님. 네, 카제로스 레이드의 첫 번째 레이드 주인공은 바로 에키드나입니다. 네. 여러분 에키드나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알죠. 어떻게 아시지?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전 욕망 군단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궁금했어요. 사실은 비아키스한테 밀려가지고 왜 그러면 그때 죽었다는 건지 아니면은 왜 도대체 비아키스가 욕망 군단장이 된 건지 에키드나는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이런 것들 저희 궁금했었잖아요. 일단 에키드나 같은 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초대 욕망 군단장이고요. 아브릴 시드와도 자웅을 겨룰 만큼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에키드나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관문으로 이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볼다이크 때 4관문, 카멘에서 4관문 하면서 이제 전투 난이도도 그렇고 피로도도 그렇고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에키드나 리드 때에는 이제 조금 더 템포를 좀 완급 조절을 해야겠다, 피로도 조절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2관문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2관문이라고 또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만만한 친구 아닙니다. 네. 아, 저기 이관문이지만, 쉽진 않다. 네, 이관문이지만 네, 아마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관문 보스는 이제 해적 다르키엘 그리고 악마 군단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고요. 2관문에서 최종 보스인 에키드나를 마주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언제나 예전에 뭐 군단장 플레이를 할 때도 그렇고 와, 진짜 여기서 새로운 패턴이 더 나올 게 있을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저의 상상력이 짧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에키드나 뭔가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패턴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합니다. 아이디어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포인트가 되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요. 네. 영상에서 나오긴 했는데 에키드나가 이제 뱀을 다루거든요. 이 뱀이 이 관문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1관문부터 전체 에키드나 레이드 전체적으로 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에키드는 아까 보셨지만 이제 꽃 같은 것도 사용하고 네. 거울 같은 걸 이용한 그런 기믹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디렉터님이 씩 웃으셨거든요. 어디 한번 경험해봐.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웃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이 카자로스의 첫 번째 레이드잖아요. 네, 이 에키드나 언제 저희가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1월 31일입니다. 이야, 아, 잠깐만요. 지금 12월 다 갔잖아요. 그럼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 한 달도 좀 넘고요. 한 달 조금 넘게. 네. 아, 그러면 에키드나를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디렉터님, 전체적인 속도가 지금 굉장히 확확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위로.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것도 로아 유저들이 항상 이런 로아온이라든지 윈터 쇼케이스 진행할 때 좋아, 그래, 날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레벨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출시 날짜나 아이템 레벨 왜 궁금해하시는지 알거든요. 내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언제 출시되는지 알고 아이템 레벨이 몇인지 알아야 내가 이때까지 어디까지 성장을 하겠다 이런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아이템들이 사실 아직 결정이 확 최종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템 레벨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이거 변경될 수도 있어요. 이거 책임은 못 집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 레벨은 노멀 1620, 하드 163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이 아이템 레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딱 확실히 좀 1620, 30 그러니까 조금 느낌은 그래도 확 오시죠? 네, 그렇다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아, 네네. 그렇게 또 에키드나 같은 또 새로운 엔드 콘텐츠 등장하면은 여기서 또 파밍해야 될 것들도 같이 또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초월이니 엘릭선이 하면서 또 복잡한 파밍 많이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에키드나의 주요 보상이자 신규 성장 시스템으로 상급 재련을 준비했습니다. 이야, 물론 당연히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상위 단계의 재련은 사실 우리 유저들의 반응도 지금 딱 느껴지는 것이 약간 호불호가 분명히 좀 있으실 것도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재련제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 재련보다 이제 비용은 덜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련 시도를 하시면은 게이지가 랜덤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가 가득 차게 되면 아이템 레벨이 추가로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재련 같은 경우에는 운에 따른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누군가는 원트, 저 같은 사람들은 장기백 뭐 이렇게 해서 운에 따른 편차가 굉장히 큰데 요거는 이제 운에 따른 편차를 좀 줄인 그런 새로운 재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혹시 그러면 디렉터님이 아, 나같이 운 없는 사람도 아, 조금 이렇게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좀 들어가신 걸까요? 사실 조금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누군가 원트 막 이트 만에 막 이렇게 쉽게 될 때 강화가 유난히 안 되는 사람 있다. 솔직히 맞죠? 여기 다예요? 나 진짜 나는 장기백 미친 듯이 본다, 손! 에이, 너무 안에 다 든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근데 솔직히 뭐, 장기백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이거는, 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빨리 되시는 분들에 비해서 안 되시는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 좀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아무리 간단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새로운 파밍 나오고 하면은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분들이나 뭐 신규 모험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따라오기가 너무 벅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완화도 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 네, 보시면 이제 카얀겔 대표 보상, 그 다음에 일리아칸 대표 보상, 볼다이크 대표 보상인데요. 일단 그 어빌리티 스톤 업그레이드 재료의 드랍률 자체를 대폭 또 증가를 좀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스톤 업그레이드 좀 빠르게 완료하실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이게 얼마, 그리고 체감적으로는 그럼 저희가 얼마나 좀 제가 듣기로 한 3배 정도 올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까지 안 나오던 네 그렇게까지 안 나오던 예, 저 정말 네 몇십 번을 돌아도 그렇게 잘 안 나오던 이제는 확실하게 조금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배 정도 빨라지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크투루스의 손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리아칸까지 확대를 해서 뭐 관문별로 5회까지 캐릭터당 5회까지 이제 세트 레벨업 재료 그다음에 이제 일리아칸 장비 제작 재료 이런 것들 빨리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개선할 예정이고요. 엘릭서 쪽은 사실 조금 쫄리는데요. 하지만 저희의 네. 관심상 걸요. 아 이게 아 불안불안한데 그 엘릭서 이제 지혜의 정수로 제작할 수 있는 엘릭서 개수를 이제 5개에서 10개로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전설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바로 완화를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대비 좀 성장폭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아직도 현역 구간이기도 하고 해서 영웅 쪽을 좀 위주로 좀 개선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영웅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너무 중간 과정에서 가성비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도 안 좋고 어차피 전설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성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절반 이하로 대폭 좀 낮췄고요. 연성 횟수도 11에서 1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엘릭서 레벨 총합 35 정도는 좀 맞추시고 어떤 볼다이크 하드라든가 이런 거 좀 도전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완화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사실 영웅 엘릭서 단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610에서 1620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서는 아 그냥 나는 1620 가서 전설 엘릭서 맞출래. 그리고 이게 비용 대비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패스한다거나 근데 또 1610에서 20 되는 게 이게 또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영웅 엘릭서를 여러분들께서 좀 보다 쉽게 연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 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사슬 전쟁 당시 이제 공포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베이머스가 16인 레이드 그리고 에픽 레이드로 등장을 합니다. 16인 레이드요. 네. 예. 16인 레이드. 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풍선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이시테르. 네, 뭔가 거대한 것을 표현이 됐어야 하는데 사실 유저들 입장에서는 발 마사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솔직히 그래서 디렉터님 로아 유저들에게 16인 레이드 그러면 사실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로스트아크 최초이자 지금 현재 최종 16인 레이드가 카이시테르거든요. 여러분들의 카이시테르에 대한 기억이 몇몇 부분 때문에 좀 틀어진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들어가면 뭐 탄 안 들고 나르고 탈 것에서 뭐 쏘고 어디 들어가서 비둘기 이렇게 막 가젯으로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약간 조금 전투 외적인 거를 조금 많이 시켜서 그런 걸로 또 부정감성이 또 쌓인 부분이 있고 매칭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카이시테르 나왔을 때에는 2관문까지 가는 팟이 따로 있었고 3관문까지 가는 팟 4관문까지 가는 팟이 따로 있었어요. 매칭이 따로 돌아갔어요. 아이템 레벨 조건도 달랐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약간 좀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거대한 보스를 쓰러뜨리는 경험은 MMORPG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엔드 컨텐츠 군단장 같은 것도 이제 쭉 출시를 하면서 노하우도 충분히 많이 쌓였고 카이시테르가 어떤 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로 16인 레이드를 정말 잘 만들어볼까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신 있고요. 아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래 이렇게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자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실 정도면 저희 진짜로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와. 자 우리 그동안은 물론 시즌 1을 경험하신 분들은 뭐 다 해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저같이 시즌 2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16인 레이드를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RPG의 로망 정말 많은 유저들과 함께 막 보스를 처치하는 이런 낭만은 솔직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아 네. 아마 MMORPG의 낭만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베이모스 등장이 또 이 친구 언제 등장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3월에 출시됩니다. 3월. 오, 네. 3월. 네. 어쨌든 그래도 3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네. 예. 겨울 로드맵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자. 아니, 네, 앞서 이제 뭐 예. 카드로스 레이드, 그다음에 에픽 레이드, 베이머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카드로스 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단장의 맛을 조금 계승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에픽 레이드는 좀 새로운 맛으로 저희가 엔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렇게 이제 군단장 레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드 컨텐츠들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면서 올 겨울부터 어떤 다양한 엔드 컨텐츠 새로운 경험들 느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픽 레이드는 어비스 레이드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비스 레이드의 상위 버전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엔드 컨텐츠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또 있어요? 어허. 새로운 엔드 컨텐츠 타입으로 강습 레이드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강습 레이드. 네. 네. 사실 저희 전혀 새로운 거니까 전혀 뭔지 감이 안 옵니다. 카제로스 힘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면서 차원의 균열도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차원의 균열 너머로부터 아크라시아의 거대한 재앙이 강림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이제 레이드들 보시면은 뭐 어둠의 바라트론이라든가 마스텔지어처럼 보스 몬스터가 만들어낸 어떤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던전, 뭐 상아탑 같은 이런 던전 같은 데서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강습 레이드는 실제 아크라시아 대륙 특정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딱 어떤 공간뿐에서만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를 들면 이제 루테란 성에서 이제 레이드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다 이 말씀. 저희가 설정한 곳이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아, 그러겠죠. 예, 뭐, 아이 뭐, 파푸니카 막 바닷가에서 막 펼쳐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필드 보스 같은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스트리밍 레벨 같은 어떤 기술 같은 것도 좀 검토해서 저희가 인던 형태로 진행되긴 하지만 어떤 기존의 필드나 어떤 대륙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볼 예정입니다. 아. 강습 레이드까지.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지금 새롭게 느끼게 되는 새로운 엔드 컨텐츠가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엔드 컨텐츠 쪽 정리를 좀 해보면요. 현재 엔드 컨텐츠는 크게 이제 어비스 던전, 그 다음에 군단장 레이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 에픽 레이드, 강습 레이드를 더해서 엔드 컨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와. 정말 네 다양하게 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유저 입장에서 개발자가 아닌 유저 입장에서 저희 게임이 가장 재미있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비쿠라고 말씀하시는 발탄비아 쿠쿠가 빠르게 출시되던 그때가 저는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엔드 컨텐츠 종류만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출시도 빠르게 해서 내년 여름쯤에는 발비쿠의 재미를 다시 한번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사실 유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네 빠르게 빠르게 컨텐츠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거를 또 뭐 가장 또 반기시기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캐스터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떤 부분이 아마 이쪽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런 엔드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제 이벤트 연화 명예 형태로 진행되는 뭐 헬이나 시련이나 익스트림 같은 것도 중간중간 이제 제공을 해드려서 엔드 컨텐츠 비는 구간 없도록 잘 서비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낌을 보니까 아 이게 디렉터님 스타일이시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조금만. 저희 그럼 앞으로 정말 디렉터님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콘텐츠가 이렇게 또 다양해지고 출시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이에 따른 이제 부작용들도 또 존재를 하거든요. 뭐 피로도 같은 게 그렇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솔로잉 엔드 콘텐츠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개발도 이제 착수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인 군단장이고요. 1인 기준으로 제작된 기믹이나 패턴으로 플레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이 되시면은 실제 파티에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재료나 기속 재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려서 성장에도 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솔로잉 콘텐츠는 정말 네,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로스트아크가 너무 해보고 싶은데 레이드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는 어쨌든 레이드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초보 모험가 분들이라든가 뭐 천천히 좀 즐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리고 또 레이드 무서워요 뭐 약간 이런 분들께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드 콘텐츠 레이스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서 동시에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솔로잉 콘텐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후로는 이제 저희 시스템 추가나 이제 편의성 관련 내용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픈 채팅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신저로 쓰시는 그 오픈 톡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해시태그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샵 모코코, 뭐 샵 뭐 서울 경기 지역, 뭐 샵 40대 뭐 이렇게 하셔서 네. 왜 굳이 40대죠 디렉터님? 네. 다양한 이제 오픈 채팅방 뭐 개설하시고 검색하시고 참여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좀 소통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MMORPG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할 때 제일 즐거움이 또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오픈 채팅 활용하셔서 인맥도 만들어 보시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가 움직이던 폭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다양한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네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타일북인데요. 네, 인게임 내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외형을 자랑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와, 야. 네, 보시면 이제 화제 스타일 같은 거 있어서 뭐 이렇게. 요즘 최근에 이제 좀 핫한 그런 커마 같은 것도 이제 표시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캐릭터에 따라서 어떤 추천,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추천을 또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또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받기 하시면은 바로 이제 외형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고요. 오. 캐릭터 생성 화면에서도 바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드실 때도 바로 스타일북 띄워놓고 마음에 드는 외형으로 캐릭터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로스타크의 커마 장인들이 엄청 많으시죠. 아, 엄청 많으시죠. 예, 예. 네. 근데 반대로 완전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똥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예쁜 커마를 받고 싶은데 사실 기존에는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캐릭터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그냥 나는 이거 이뻐,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 아니 그러면 내가 정말 커마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많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아, 실제로 좋아요를 눌러서 이게 랭킹처럼 이렇게 랭킹을 넣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예. 그러면 또 이제 랭킹 같은 걸로 인해서 또 약간 좀 실제 외형이 예쁨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네네네. 이렇게. 너무 또 좋아요 많은 것만 계속 위페이지에서 안 바뀌고 있고 이런 것도 저희가 좋은 그림이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대신 이제 검색 같은 건 가능하고요. 네네. 야, 요거 커마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 네, 지난 로아움 인터 때 말씀드렸었는데 늦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이제 악기를 직접 악보를 직접 연주 작곡할 수 있게끔 작곡 툴도 인게임 내에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뭐 같이 이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곡을 한 것을 실제로 내가 악기가 돼서 예, 이렇게 네네, 이렇게 연주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다양한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악기가 돼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것도 반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편의성 쪽인데요. 네. 이거 이제 반복 조작 편의성 쪽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하는데요. 재련만 제가 좀 찝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이제 부캐 올릴 때 손목 아프시죠? 네. 바로 클릭해서 스킵 가능하게 좀 바꿨고요. 특수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또 타이밍 살짝 오른 다음 또 안 먹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스킵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내가 최근에 넣었던 보조제 이거 스크롤 매번 할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기록해 놓으면은 그거 이제 바로 적용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저희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상위 구간에서 랩업 할 때에는 한 번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손목이 아프고 그런 거 없죠. 근데 이제 하위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막 패스해서 올라갈 때 이때 그래서 특수제는 넘어갔다 이게 클릭 이거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딱 픽셀이 나면은 이제 다시 나름 컨트롤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 개선이 이루어진다. 네네. 야. 스킬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는데요. 예. 박수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퍼센트 단위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아하셔서 이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모든 이펙트가 다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되는데 일부 투명도가 적용 안 되는 이펙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스킬 이펙트를 처음 만들 때부터 투명도를 고려하고 제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당되는 이펙트들을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데 계속 제공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상당수 이펙트들은 또 투명도가 적용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적용하고 나서 플레이해보니까 몇몇 클래스들이 너무 플레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족한 이펙트든 저희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채워넣어서 수정을 다 하더라도 일단 옵션부터 제공해드리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옵션을 좀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네. 야, 이게 정말 필요한 게요. 어떤 뭐 캐릭터에 따라서는 각성기 같은 거 쓰면은 패턴이 안 보이시죠? 예. 그러거나 신규 레이드를 갈 때 그 패턴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좀 이펙트가 화려한 스킬들을 많이 쓰는 직업일수록 사실 이런 데 어려움을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를 하고요. 가시성에 좀 문제가 큰 스킬들부터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차근차근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 콘텐츠 매칭 개선인데요. 저희 게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한 시간이 좀 됐어요. 얼마 전에 5주년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피다섬, 뭐 두키섬 뭐 이런 데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가도 사람도 없고 매칭이 되면 또 사람이 적으니까 진행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스케줄 섬 콘텐츠 그러니까 뭐 모험섬 같은 것도 좀 포함을 해서 매칭 쪽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세 가지로 좀 개선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 서버 매칭으로 변경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칭 인원이 적게 됐을 경우에는 놀이 조건을 저희가 스케일링을 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개선을 하고요. 모험섬 협동 퀘스트 대기 시간 3분 이거 너무 길거든요. 길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분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야. 이게 반가운 게요. 사실 내실을 금방금방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내실을 조금 나는 좀 많이 늦었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남들 다 하고 이제 조금 안 왔던 것들 이런 거 하실 때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스케줄 컨텐츠 매칭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신규 클래스부터 특히 뭐 카제로스 뭐 함께 하게 될 새로운 엔드 컨텐츠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워낙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디렉터님. 그쵸? 네, 이제 이벤트 설명해 드려야죠. 네. 자, 2023년 겨울 이벤트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580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1580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슈보육에서 업그레이드된 내용, 변경된 내용들만 함축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벤트 점핑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점핑권 드리는데 로엔과 엘가시아까지 밀어드립니다. 이야, 그래서 1460까지 네, 1460부터 이제 군단장 유물 장비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1490레벨 달성하시면요 바로 세트 2레벨 고대 장비 드립니다. 아브린슈도 돌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카멘로드가 이번에 저희가
뭐 지표라든가 뭐 책 뭐 잔존율이라든가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좋았거든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에 카멜로드의 기능을 그냥 더했습니다. 와. 뭐 카멜로드 하면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관문 클리어 미션 보상. 예. 세트 레벨업 재료, 일약한 제작 재료. 네, 그런 기능 같이 그대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와. 뭐 카멜로드를 통해서 캐릭터 키우신 분들 뭐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캐릭터 하나를 그렇게 키웠는데 아 이게 카멜로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이 성장 속도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카멜로드로 뭣도 모르고 이제 캐릭터 하나 키웠다가 이게 막상 아이템 레벨 또 일약한 장비 하고 나니까 또 바로 16층 가고 막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신규 모험가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반가우실 거고 그다음에 기존 유저들 입장에서도 부캐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이제 또 완료하시면은 컴플리트 보상이라고 해서 1580 달성하시면은 여러 가지 보상들 드리거든요. 뭐 작년하고 비슷한데 골드는 저희가 2만으로 좀 올려봤어요. 그리고 경험치 물약도 저희가 좀 늘려서 요 슈모의 경험치 물약 컴플리트 보상 받으시면은 55레벨이 되십니다. 바로. 네.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한 보상을 몇 개 더 해봤는데요. 슈모익 지정 캐릭터는 바로 어빌리티 스톤 업그레이드 완료하실 수 있고요. 요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무료 품질 업그레이드 재료. 요거 무기 30개, 방어 90개도 같이 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진짜 특히 이 앞에 보상도 보상입니다만 지금 심판해서라든지 정련된 혼돈의 돌 활용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 이제 무료 품질 업그레이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플리트 보상만 적어놓은 거고요. 슈모익 진행 과정에서 조금씩 드려요. 그래서 다 합치면 무기 50개, 방어 150개가 됩니다. 와, 예, 뭐, 그, 이, 사실 저 무기 30개, 네, 그걸로 무품 100을 띄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의미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올라간 걸. 어머, 이러실 거예요? 네. 2900명에게 공격해. 네. 자, 아무튼 너무나 좋은 선물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620까지 컴플리트 보상으로 이제 10레벨 9 단위로 또 추가 보상 드리는데요. 1600 달성하시면은 실링으로 이제 연성해 보실 수 있는 실링 영웅 엘릭서 지원 상자 지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610 달성하시면 초월 재료죠. 어둠의 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20 달성하시면은 실링 전설 엘릭서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아 정말 저 실링 전설 엘릭서도 예 엄청 아실 거예요. 예 저 제가 여기서 그 얘기하면 또 비틱이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예, 부품 100 말고 또 있나요? 아, 네. 아,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쫓겨날 것 같아서 아, 진짜 전설 엘릭서 지원까지 정말 빠방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슈모익 이벤트고요.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수직으로만 계속 캐릭터를 올려드리면은 필연적으로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또 이제 새로 오신 모험가분들은 성장도 해야 되고 엔드 콘텐츠도 트라이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 내실까지 챙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에이. 이번에 이제 미술품 변경 보고 아마 많이들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내실 익스프레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디렉터님 이거는요. 사실 모코코뿐만이 아니라 레벨이 굉장히 높은 유저들 중에서도 저는 내실은 이런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단계별로 이제 간단한 미션들이 있어요. 이제 뷰포인트 어디 가서 하나 뭐 해봐라, 모코코 하나 캐봐라, 모험에서 요리 하나 만들어봐라 이런 간단한 미션들만 몇 개 완료를 하시면요. 다량의 섬의 마음 뭐 호감도, F나 평판, 거인의 심장, 미술품 이런 여러 가지 내실들을 모두 완료 처리해드리고 보상 바로 드립니다. 와, 이게 사실 내실 완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고가 좀 돼서 아마 이번 페스타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겠거니라고 생각들은 하셨을 텐데 야, 요 정도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모든 부분의 내실의 완화는 아닌 거죠? 네, 그럼요. 당연히 모든 걸 다 해드리진 않고요. 예. 어떤 성장하시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스킬 포인트 물약이라든가 스킬 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 위주로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그리고 또 지난 어떤 그런 내실들
출시한 지 좀 오래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실 익스프레스만 완료를 하시게 되면요, 이것만으로 원정대 레벨이 50레벨이 되고요. 그리고 스킬 포인트는 363포인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 주세요. 아니 디렉터님 말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신규 모험가분들이나 내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수직을 위한 허들, 이게 내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좀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목구코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겨울 이벤트 놀이인데요. 아, 겨울 이벤트. 네, 이번에 이제 미니게임 형태가 아니라 전투 컨텐츠 형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크라시아의 이제 붉은 달이 떠오른 이후로 이제 혼돈의 가디언이 습격을 하게 되고요. 두 가지 놀이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앞에 이제 6주 동안은 이제 어떤 필드에서 핵슬 전투를 진행을 하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펠링 같은 보상도 랜덤하게 좀 떨어지게 추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6주 동안은 카시테르가 여기서 나왔네요. 아, 그러네요. 사이즈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카시테르랑 약간 필드보스 같은 그런 전투 이벤트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벤트 우리 그 로아 유저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대체 이번 겨울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까?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아크라시아가 안전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카테로스의 부활이 임박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벤트에 많은 변화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전투만 낼 건 아니고요. 가끔씩은 또 미니 게임 같은 것도 했다가 또 이런 어떤 전투 컨텐츠 형태 했다가 하면서 여러분들 또 다양하게 좀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혼돈의 습격 이벤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웹 이벤트, 뭐 PC방 이벤트 이런 거 다양하게 참여하시면은 이런 다양한 또 보상들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곰돌이 팩 같은 것도 있고요. PC방 아바타 뭐 여러 가지 보상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겨울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바타가 워낙 또 예쁘게 예 많이 나오고 예 패시라든지 이런 것들 네 각종 겨울 이벤트 저희가 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PT를 제가 직접 이제 넘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영상을 빼먹었어요. 그렇죠. 디렉터님. 네. 이벤트 놀이 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발길을 떼는 순간 갑자기 영상이 끊어져서 저는 1위부터 조금씩 가고 있으려고 했던 건데 네. 갑자기 저희도 멈췄어요.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영상이 지금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아, 다 중간에 거예요? 잠깐 이렇게 예, 예. 네,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벤트 영상 근데 봤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 소리 들으셨죠? 네, 랜덤하게 이벤트에서 이제 보상으로 드랍이 되고요. 예. 카이슈 전투할 때도요. 치다가 이제 랜덤하게 또 이제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디렉터님 그냥 아예 그 명칭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의 가슴이 더 설레어요. 펠린? 네. 그러면 카이슈테를 잡으면 펠린도 나오는 거군요. 보면 이제 펠린과 같은 어떤 기능이지 펠린과 똑같지는 않고요. 아, 네네. 약간 펠린과 같은 보상이 추가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반갑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벤트 영상까지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아크패스 네. 네, 이번에도 당연히 아크패스 나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림자의 성물이란 이름으로 아크패스를 출시를 하는데요. 이 아바타가요, 쿠르잔 지역의 대런 양식으로 저희가 아바타를 좀 만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아크패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크패스 저도 매번 근데 워낙에 혜택이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활용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뭐 이벤트 설명 드렸고요. 이제 어떤 기본 캠페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요거 그럼 네네네네. 제가 버튼 조작이 좀 서툴러서 미리 네. 스포가 조금 됐습니다. 모른 척 해주세요, 여러분. 네, 올해도 이제 모험가 분들과 함께 많은 어떤 기부 캠페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162개 기관 5,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디렉터님 사실. 제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신다고 해요. 근데 요거 이 지금 보면 전국 162개 기관 5,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왜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는 게임을 즐겼을 뿐인데 그죠? 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미리 찾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아온 행사 아니면 또 이렇게 윈터 쇼케이스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어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우리 자축에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진짜 나옵니다. 앞에 또 넘어갔다. 이게 좀 약간 렉이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안 넘어가지? 그러고 눌렀더니 두 개 넘어가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쭉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콘서트 재밌게 보셨나요? 콘서트에 보시면 이제 소프라노 분, 바리톤 같이 해서 이제 로아룬 보컬 버전으로 부르신 곡도 있고 뭐 함께 한 여름방학 뭐 이런 노래들 저희가 이제 보컬 버전들의 음악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컬 버전의 음악들을 디지털 앨범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뭐 다양한 방식, 뭐 다양한 업데이트 뭐 제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 못 본 것처럼 계속 새롭게 반응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업데이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꽤 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저는 전달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네.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예, 그리고 특히 이런 보컬 버전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반가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기다리시죠. 이게 시간이 걸리네요. 네네 맞아요. 약간 시간이 걸려요. 네 저희 이제 뭐 팝업 스토어나 어떤 특별한 요런 형태로 진행되는 로스트아크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 이런 것도 내년에도 또 풍성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선 기대하지 말라 그래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네, 특별한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저희가 어떤 방식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실장님이 네.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 게 네. 카멘 쇼케이스는 무슨 뭐 CGV에서 하고 오늘은 킨텍스에서 하고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되나 다음에 더 큰 데서 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실장님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이건 아마 여기 오신 분들보다 지금 아마 방송 봐주고 계신 분들한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못 썼어요? 못 사셨어요? 아유 어떡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 무대에 올라와 있는 저도 굿즈 한 개도 못 샀어요. 저는 준비하느라고. 자, 근데 사실 저와 같은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더 많이 계시죠. 네네. 저희가 이거를 사전 예약 형태로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걸 다 모아서 발주를 넣을 예정이라서 아마 시간은 걸릴지라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예약하면 다 구매하실 수 있다. 그쵸? 내 앞에서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일부만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규 굿즈 온라인 판매, 예, 페스타 굿즈 요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에 저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까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앞에 내용들이 사실 좀 워낙 좀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디렉터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시즌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로드맵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동작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안 눌렸을까요?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짠. 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말을 이 친구가 안 듣는군요, 갑자기. 오! 어? 아, 잠깐만요.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많이 건너뛰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문서가 왜. 어디까지 건너뛴 거죠? 아니, 이 친구가 성격이 좀 급하네요. 예. 요게 뭔가 문서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로드맵을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구두, 예. 어디 가버렸나 봐요, 로드맵이. 네. 눌러보고 있는, 예. 예. 잠깐, 못 본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네.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네. 12월 20일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으로, 다음 주도 아니죠, 이제 3일 남았는데요. 브레이커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슈커 모코코 익스프레스 진행되고, 그 다음에 겨울 이벤트 혼돈의 습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실 익스프레스 아크라시아 투어, 그 다음에 스킬 이펙트 투명도라든가 뭐. 얘, 이 친구 왜 이렇게 눈치가 없죠? 이 친구가 참 눈치가 없네.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빨리 여러분 곁에 가고 싶어가지고. 네. 어우, 식은땀이 막. 어디까지 얘기했죠? 내실 익스프레스 편의성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12월 20일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1월에 이제 카즈로스 첫 번째 카즈로스 레이드인 에키드나, 그 다음에 쿠르잔 대류, 그 다음에 에키드나의 신규 판매 시스템인 상급 재련, 그 다음에 1월에 그거 나와야죠. 새해 아바타 나와야죠. 네. 설빔 아바타까지 1월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2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 채팅,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자랑할 수 있는 스타일북, 그 다음에 영지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업데이트 페이지는 없었는데 영지 스킨이라든가 설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업데이트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쿠르잔의 어떤 후일담, 어떤 스토리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월에는 16인 레이드 베이모스, 그 다음에 3월에 MVP 시스템 개선이 베이모스와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16인 레이드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MVP도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MVP 시스템 개선이 같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3월에 네리아의 드레스룸이 같이 나옵니다. 요거 로드맵 이미지로 못 보여드려서 되게 아쉽네요. 네, 맞아요. 왜 이미지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서 쫙 또 정리를 해주시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요거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게 참 시스템이 왜 이렇게, 일단 사실 시스템도 아는 거죠.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서 이걸 제일 좋아하시겠거니 그러면서 굉장히 성급하게 나왔는데 우리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네, 리액션 알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3월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자, 디렉터님. 네, 이제 2023 윈터 쇼케이스 많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우리 로스타크의 유저 여러분들께 진짜 자, 여러분, 이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그쵸? 생방은 원래 이렇게 조금 사고도 있어주고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렉터님,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새롭게 한번 싹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던 셈치고. 그렇죠. 예예. 예. 지금부터 큐. 네. 네. 이게 애니메이션도 들어갔었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네. 네. 12월 20일에 다음 주죠. 이제 3일 뒤에는 신규 클래스 브레이커,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이벤트 혼돈의 습격, 슈코코 모코코 익스프레스, 카메노도 기능 더해서 1580까지 지원해드리고요. 내실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아크패스 편의성 개선, 뭐 스킬 이펙트 투명도라든가 재련 편의성 이런 것들 같이 업데이트 되고요. 네. 그다음에 1월에 이제 쿠르잔 남부 스토리 나오고, 신규 카제로스 레이드 에키드나, 그다음에 여기에 파밍 시스템 상급 재련, 그다음에 새 아바타인 설빔 아바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월에 이제 에키드나, 제가 쿠르잔 그 후일담이라고 얘기를 잘못했는데 에키드나 후일담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에키드나 후일담,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북, 오픈 채팅, 그다음에 영지 관련된 어떤 설치물 이런 거 업데이트 되고요. 3월에 이제 16인 레이드, 그다음에 MVP 개선, 그다음에 네리아의 스테이트 레스룸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또 그냥 우리가 얘기로 듣는 것과 어떤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이게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많이 다르네. 네네. 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는 요 장면을 많이들 활용하시거든요. 요거 보면서 자 이제 다음 달엔 뭐 나오지? 뭐 이렇게 복기들 많이 하시고 기억도 하실 텐데 자 그런 의미로라도 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렉터님 저희가 3월까지 로드맵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2023 윈터 쇼케이스 이번 시간은 아마 많은 로스트아크의 유저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께 감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2023 윈터 선물은요? 네, 고대 백그마 100개 드리고요. 배틀 아이템 상자, 그다음 폐원 100개, 그다음에 이제 전설 카드팩, 그리고 맨엘크에서 염색약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 전설 각인 선택상자 5개, 연멸의 암멸의 5개, 그다음에 이제 무료 품질 업그레이드 재료 또 30개, 90개 이렇게 무기랑 방어구랑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실링으로 이제 또 연성할 수 있는 거 또 한 번 더 같이 챙겨 드리고, 그다음에 네. 카오스 던전 회복 비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와. 근데 사실요, 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5주년 때 네. 선물 받았잖아요. 아, 네, 네. 예, 그때 받았던 선물들 꾸러미가 지금 밑에 줄에 쫙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 5주년이라서 특별히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예, 또 챙겨 주셨습니다. 만든 것도 잘 써먹어야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동 효과 아바타를 좀 선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와 예뻐. 겨울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좀 선택 상자로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동 효과 이펙트. 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느낌 물씬 나게. 네. 눈 결정이라든지. 아, 말씀하신데 제가 또 넘겨버렸네요. 네. 자 이렇게. 아,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 효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플레이를 할 때도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새로운 이동 효과, 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모코코니 아바타 상자.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와, 정말 저쪽부터 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놔뒀는데요. 저희가 로스트아크가 해가 거듭되고 저희가 뭐 쇼케이스 행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아바타가 많아질 텐데 나중에는 막 몇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한복이랑 그리고 후드티를 입었네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코니로 베리에이션을 해봤는데요. 예. 저는 한복 입은 코니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여워요. 어떤 또 시즌적으로 또 새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새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예쁘게 입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만든 아바타. 아. 5주년 아바타 무기 방어구 이렇게 같이 아, 방어구 아니죠? 무기랑 아바타, 네. 무기 아바타, 그냥 아바타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네 마지막인데요. 네 5주년 탈것과 펫을 저희가 좀 베리에이션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아. 네, 승계 달다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금색, 뭐 은색 이런 버전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펫도 두 가지 색깔을 좀 추가해봤습니다. 금은 버전이랑 예, 빨간 친구랑 노란 친구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어쨌든 공모전을 통해서 아바타라든지 탈거 펫이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특히 공모전 같은 경우에 유저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맞아요. 거라서 네. 저희에게도 더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 공모전의 아바타도 예쁜 게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예, 예. 정말 또 디자인 또 잘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까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정말 푸짐하게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정말 푸짐한 선물을 꾹꾹 눌러 담아주셨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네.
자, 이삼 윈터 쇼케이스 감사 선물 이렇게. 네, 쿠폰 창에 예. 입력하시면 바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력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보상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기간이 좀 넉넉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갖지 마시고 천천히 받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여유롭게 모두 다 선물 기분 좋게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아 정말 선물까지 이 쇼케이스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 전부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떠올리다 보니까요, 디렉터님. 계속해서 저희가 앞으로 플레이할 것, 그리고 선물 받을 것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또 개발하는 맛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모험가분들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기쁨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는 진심이고 굉장히 또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제 전체 쇼케이스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들을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문구가 저희의 마음을 뭔가 좀 설레이게 만드는데요. 네, 로스트아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희 앞에 이제 인터뷰 영상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저희 리더 그룹도 또 새로 또 바뀐 부분도 많이 있고 제가 이제 또 저희 리더분들하고 같이 잘 협력해서 앞으로 더 새로운 로스트아크 변화하는 게임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업데이트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스트아크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라고 뒤에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윈터 쇼케이스에서 앞에 다양한 내용들 전해주신 우리 전재학 디렉터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디렉터님, 저희 이렇게 쭉 계속해서 앞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에는 세 분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혼자 이 내용들을 다 말씀을 좀 해주신 기분이 어떠실지 좀 궁금합니다. 상쾌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표현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길게 표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쯤에서 윈터 쇼케이스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아쉬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우리 전재학 디렉터님과 함께 앞에서 나누지 못했던 약간의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리로 모시고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친구 또 말한 예 좋아요 좋아요. 약간 이런 배경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아유. 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잠깐 앉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발표하시느라고 조금 힘드셨으니까 목도 좀 축이시고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렇게 긴 시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현장에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오늘 발표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좀 더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어떻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또 너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앞에서 이렇게 또 즐거워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굉장히 또 즐겁게 저도 처음에는 사실 긴장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네. 사실 조금 부들부들 하긴 했는데 괜찮은 척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뭐 내가 디렉터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중간에 이제 얘기하면서부터는 약간 좀 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하니까 신이 나서 뭐 재미있게 지금까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도 내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번 겨울 이벤트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그 전에도 뭐 수직 군단장 뭐 이렇게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 디렉터님 카메는 어떻게 깨셨
있겠죠? 아, 그럼요. 그럼 이클립스까지. 아, 그거는. 네. 야, 근데 사실 카멘 레이드를 많이 하시는 유저 여러분들의 플레이나 이런 것들 다 보셨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거 보시면서 워낙에 카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었는데 유저들 그렇게 막 플레이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몬스터 응원하면서 아 역시 이게 쉽지 않지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봤었는데요. 중간부터는 죄송스럽더라고요. 이제 너무 막 힘들게 해드린 거 아닌가. 뭐 더 퍼스트라는 어떤 이벤트 인질로 이렇게 잡아서 너무 또 여러분들 고생 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약간 조금 너무 과했나. 약간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좀 같이 섞여서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도 또 퍼클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또 재미있게 즐겨주셔서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저 된 입장에서는요. 저도 막 밤새고 카멘 깨고 막 이런 트라이도 해보고 했는데 그 시간들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사실 고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트라이를 할 수 있음이 즐거웠고 이런 걸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행복하지 않았나.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유저 여러분들이 또 같은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인 질문들 조금 더 드려볼게요. 사실 서포터 플레이 하시는 분들 현장에도 예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죠. 예, 손 벌써 이렇게 많으세요. 나는 본캐가 서폿이야. 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현장에도 뭐 온라인으로 와이어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예, 서포터 많이 하시죠. 이제 서포터를 키우다 보니까 근데 나는 내 본캐가 서폿인데 길러들보다 확실히 내가 성장을 시켰을 때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체감이 크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제 그런 그냥 이런 Q&A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방송에서 서포터 분들의 어떤 솔로잉 능력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서포터 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제 업데이트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싱글 군단장 솔로잉 엔드 컨텐츠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서포터 분들의 어떤 솔로잉이나 전투적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반드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초각성 설명드리면서 이제 아크 패시브 쪽에서 서포터도 이제 질적으로 특성 같은 거를 찍어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통합 프리셋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컨텐츠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은 서포터 분들의 어떤 솔로잉이라든가 질적인 부분도 많이 케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딜러로 이제 키우시는 서포터 분들께도 초각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단순히 이 초각성이 그냥 다양한 플레이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서포터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레이드 뭐 예를 들면 스토리 하나 미는 것도 서포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버겁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서포터의 성장 체감 이 부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것도 커뮤니티 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보석. 네. 아니 매칭으로 딱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플레이하는 친구 딱 봤더니 보석이 없네. 이러면 요거 가지고도 분란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또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 주시긴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되게. 이게 사실은 클리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좀 예의적인 부분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보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각인이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패치 효과가 꺼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좀 네, 어떻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하냐 뭐라고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맞아요. 또 다른 사이드에서는 뭐 클리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그러냐 그리고 그럴 거면은 팟샷을 가지 왜 매칭에 와서 그러냐라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쪽이 딱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귀속 보석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해결책은 아닐 것 같은 게 귀속 보석 드리면 해결이 될까요 과연? 딱히 또 그렇다고 예 생각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노보석에 화가 나는 거는
성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기속 보석 끼고 왔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부분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명확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나 노보석이 왜 나왔나라는 것도 이제 가설을 세워서 좀 저희 개발자들은 좀 생각을 계속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석 같은 건 이제 거래가 되고 뭐 이동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설이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릭서 초월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여러 캐릭터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배가른다고 하나요? 예, 그렇죠. 보석 같은 것도 좀 한쪽에 몰아주고 약간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또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가설까지 세워보면서 다방면으로 어떤 원인이 약간 이런 현상들을 만드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찾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는 확실히 또 이해를 해주고 계시니까 네, 유저들 입장에서도 아, 알고 계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요 질문은 아, 제가 로스트아크 행사 때마다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 예상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밸런스 패치 얘기를 네, 이번에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디렉터님. 네, 요즘 제일 많이 말씀 주시는 거는 베베 빨리 한다더니 언제 하냐, 뭐 네. 아마 제일 많이 주실 것 같은데요. 주기를 빨리 하겠다고 말씀 주셨었거든요. 네, 저희 네. 밸런스 패치는 짧은 주기로 자주 한다고 이제 지난 라방에서 말씀드렸었고 조금씩 자주 한다는 어떤 그런 기조 이런 거는 당연히 바뀐 게 없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다음 주에 수치 조정이 들어갑니다. 오, 다음 주에 당장요? 네, 다음 주에 일단 수치 조정이 좀 들어가고요. 예. 밸런스 패치가 일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밸런스 패치는 저희가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이 밸런스 패치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다음 주에 당장 예,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적인 부분만 아니라 많이 말씀 주시는 게 이제 카운터. 아, 네. 카운터 얘기 또 많이들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카멘에서 뭐 협력 카운터 막 이런 놀이 넣고 한우 실현에서 뭐 연속 카운터 막 협력 카운터 막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 좀 어떤 클래스 분들의 또 카운터가 또 성능 편차가 있다 보니까 어떤 클래스 분들께는 너무 좀 힘들게 해드리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운터 성능이 좀 확실히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아 이거 좀 조정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래스뿐만 아니라 이게 몬스터에서도 카운터를 이렇게 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피지컬 라인이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도 이제 피지컬 능력이 돼서 잘 치는 분이 있지만 누군가는 또 카운터가 또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도 남발하지 않고 뭐 재미있게끔 뭔가 게임이 재미있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하고 뭐 차용하고 하겠지만 너무 좀 뭐 과하게 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계속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운터의 문제 또 우리 그 유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최근 들어서의 화두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3열 세트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3열 세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3열 세트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고착화된 전체 세트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3열 세트가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뭐 갈망 같은 것도 서포터 성장체가 먹어도 사실 또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갈망 효과가 너무 크게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중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3열인데 3열은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삭제할 계획입니다. 3열은 삭제? 단지 이제 언제 삭제하냐는 어떤 타이밍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카멘이나 이런 데서 또 할만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갑자기 3열을 날리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삭제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좋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초각성 아무래도 적용되고서 전투 메타가 좀 변경되는 내년 여름 정도가 되게 좀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헤드 어택이나 백 어택은 보너스 개념
보너스 개념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게 저희 게임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기는 한 내년 여름쯤 생각을 하고 계시다. 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실 파밍 관련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파밍 관련해서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계속 좀 완화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네. 내용이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파밍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엘릭서라든가 뭐 초월이라든가 이번에 또 상급 지원도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또 올라오시는 분들 또 부담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아까 뭐 아크투루스의 손길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완화는 꾸준히 계속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또 이번에 카드도 조금 완화를 진행합니다. 네.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뭐 진입 장벽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카드 많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제나 이난나 그다음 카마인을 떠상에 또 좀 추가를 하려고 하고요. 세고빛 남바절 카드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넣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알고 보면 곧 세트를 18각이나 30각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카드이기도 하고 네. 장기적으로 남바절이나 세고빛으로 이어가는 데도 유리한 어떤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요. 떠상에 좀 추가를 해봤고 그리고 떠상에서 또 이제 전설 카드가 등장하는 빈도도 저희가 확률을 또 좀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카드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좀 허들이다 느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해질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초월이라든지 엘릭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뭐 앞으로의 이런 파밍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파밍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완화만이 또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파밍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스케줄 콘텐츠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카게랑 유령선이 이렇게 합친 적이 있듯이 나중에는 이제 파밍 같은 것도 계속 이제 추가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좀 이제 합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밍 관련해서도 이제 엔드 콘텐츠를 또 여러 개를 또 계속해서 또 출시를 할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파밍 시스템의 어떤 구조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도 필요하고 정리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어떤 파밍 설계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밍 완화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말씀드렸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지금 녹아 나오긴 했습니다만 엔드 콘텐츠가 앞서서도 굉장히 소개해 주신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로스트아크에서 엔드 콘텐츠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가장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예전 나방에서 이제 저희가 약속드린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엔드 컨텐츠를 1순위로 만들겠다, 네.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로드맵에서도 약간 일단 수직을 좀 확실하게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챙겨야겠다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엔드 컨텐츠 최우선으로 좀 로드맵도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엔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분들 음식에 또 많이 비유해 주시잖아요. 뭐 제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비유해 주시는데. 네. 제육도 계속 먹으면 물리거든요. 그렇죠. 군단장 레이드 저희가 사랑 많이 받았지만 또 계속 군단장 레이드만 하면은 로스트아크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로스 레이드 같은 게 사실 이제 군단장 레이드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약간 비슷한 맛, 다르지만 비슷한 맛으로 좀 안전빵으로 이렇게 좀 카드로스 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새로운 맛으로 에픽 레이드라든가 강습 레이드라든가 그래서 뭐 제육만 드시지 말고 뭐 피자도 드시고 콜라도 드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계속 뭐 똑같은 엔드 컨텐츠 플레이하는 맛이 아니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드 컨텐츠의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하나만 편식하면 안 되니까요.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와이어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로스트아크를 즐기시는 수많은 유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장이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 대장님은 앞으로 로스트아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실까? 디렉터님이 생각하시는 로스트아크는
어떤 방향일까? 나는 새로운 디렉터로서 이런 방향으로 로스타크를 좀 끌고 가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렉터직을 이제 선택 결정을 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전투만이 아니라 이제 살펴봐야 되는 업무들도 굉장히 많았고 미처 이제 몰랐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또 쭉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로스타크 좀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드맵이나 뭐 업데이트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면서도 약간 어떤 이런 정리 생각했던 부분들을 또 일부 또 반영을 해봤고요. 뭐 내년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좋겠고 우리 게임을 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아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또 좀 계속 새로울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어떤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그 개발 실장님이 또 그런 말씀 주셨는데 게임의 본질은 재미다 뭐 이런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겪게 되시는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군단장 레이드를 만들 때도 사실은 이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난이도만 올릴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매번 이제 좀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새로운 경험들 좀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고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뭐 하는 그런 로스타크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것 이것이 좀 제가 생각하는 각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 디렉터직을 맡으시고 오늘 이렇게 유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로스타크를 즐기는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 디렉터로서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발표는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들 아마 걱정 정말 많을 거예요. 이렇게 워낙 어마어마하신 분이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게임 괜찮은 거 맞나 많이들 이제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로스타크 미래를 좀 길게 또 설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더 새롭게 더 재미있는 로스타크 게임적으로 만들어 나갈 어떤 그런 자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영되는 부분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로스타크가 어떻게 변화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디렉터 맞더니 게임이 이렇게 변하네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저희 게임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재밌게 즐겨주시면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전지학 디렉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디렉터님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끝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어디 계실까요? 본부장님도 무대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오시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네. 네. 제가 센터인가요? 예. 네. 네.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네. 네. 저도 뒤에서 이제 우리 디렉터님 하는 거를 다 보고 있는데 너무 뭉클해가지고 네, 너무 이제 말도 잘하시고 굉장히 좀 감격을 했습니다. 뒤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로스타크를 12년 동안 만들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 세월이 되게 길거든요. 9년? 이제 9년 정도 됐죠. 만으로 9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막 의형제처럼 잘 지낸 사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정말 많은 거를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 훨씬 잘 해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로스타크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뭐 여러 가지 일들 할 거예요. 뭐 아트북이라든가 뒤에서 이제 뮤지컬을 만들지도 모르겠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계속 로스타크 응원해 주시고 또 이 IP가 여러분들 오늘 페스타 전체적으로 괜찮으셨죠? 네. 뒤에서 이제 저런 페스타도 하고 이제 저희가 저거 3일만 쓰고 부수기가 너무 아까워요. 언젠가 저희가 테마파크 만들겠습니다. 와! 그리고 아유 또 공수표 던진다고 가기 전에 또 공수표 던진다고 그럴까봐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걱정 없으니까 로스트아크 유저 여러분들 많이 네,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모코코 디렉터지만 이미 숙련입니다. 사실은 빡수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본부장님까지 모시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일단 3일간의 우리 디어프렌즈 페스타 윈터 쇼케이스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3일 동안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즐겁게 즐겨주셨거든요. 마무리하시는 좀 기분?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진짜 3일 동안 로스트아크 만들기 너무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페스타에서 많은 분들을 뵀어요. 뵈면서 오프라인에서 그 뭐 눈동자들 다 뭐 선물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단은 부수기가 싫고요. 뒤에 있는 거 부수기가 싫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마지막까지 너무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했고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제가 휴직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제약 디렉터님이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안심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정말 오늘 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셨는데 우리 전제약 디렉터님.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3일 동안 즐겨주신 분들 그리고 이번 윈터 쇼케이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좀 드려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옆에서 본부장님 말씀 주시는데 저도 진짜 뭉클해요. 막 이런 말씀 주시는 것도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울지 맙시다. 울지 마. 제가요 이렇게 디렉터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기 저희 VIP룸 있거든요. 저기서 대놓고 보지는 못하고 빼꼼하고 이렇게 이제 자유예요. 네, 이렇게 거의 뭐 007 작전 찍듯이 막 이렇게, 이렇게 차도 막 여기 스태프들만 가는 곳에서 몰래 내리고 막 네, 그러면서 이제 밥도 이제 숨어서 먹고 막 화장실도 숨어서 가고 하면서 네, 이렇게 페스타 007 작전 했습니다. 저희 보안 철저했습니다. 네, 그거 있잖아요. 이제 본부장님이 이렇게 이거 봐봐 이렇게 요것처럼 이것저것 해서 여러분들 계속 살펴봤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이번에 페스타 진행하면서 저희 로스트아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많구나 진짜 엄청나구나라는 거 느끼면서 야 진짜 내가 이 게임 개발하기 잘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 진짜 너무 많이 했고요. 진짜 너무 감사해서 뭐 드릴 말씀이 뭐 끝도 없이 너무 많은데 인사 한번 할까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죠. 인사요? 네네. 뭘 그만해. 저 잘못 들었어요. 인사만 할 거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뭐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디렉터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제가 감히 모든 로스트아크 유저를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건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로스트아크를 끌고 와주시고 정말 저희에게 진짜 많은 추억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로스트아크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대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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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본부장님을 사랑하고 로스트아크를 사랑하는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계속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마지막. 네? 진짜 마지막. 찐찐막. 진짜 찐찐막. 찐찐막. 네. 네. 개발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호사는 정말 다 누려보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그냥 그냥 한 사람의 꿈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변에 우리 제약 디렉터님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그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움을 그럼요.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모두가 이제 여러 사람의 꿈이 됐고 또 저희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언제든 뭐 어떻게 돌아오든 여러분들 항상 샤라웃 할 거니까 로스트아크 유저 여러분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샷아웃 할 거고 죽을 때까지 제 친구입니다. 그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크게 박수 주실 준비하세요. 여러분 금강선 본부장님과 전재학 디렉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 3일간의 로아 대축제였습니다. 2023 디어 프렌즈 페스타 그리고 윈터 쇼케이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서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쫙 적혀져 있던 그 문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로스타크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5년간 저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행복한 기억들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로스트아크는 그런데요, 앞으로 시간에 계속해서 이거보다 더 큰 행복과 즐거움과 모든 기억들, 행복한 기억들을 시간 안에 녹여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그래서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올겨울 로스트아크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